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항공권 대행 또는 비자 발급 대행에 따른 매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에는요, 항공권 판매 금액에 대해서 여행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있었습니다. 이런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는 뭐 이티켓이라든지 뭐 온라인 판매라든지 여행사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이런 항공사의 수수료 부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수익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외 항공사에서는 그런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발생한다면은 여행사에서 항공사 측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항공권 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고객이 여행 대금 500만 원을 줬다고 했을 때 이 항공권 대금이 3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모두 투어 같은 대형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500만 원 전체를 자기네 항공사 자기네 여행사에서 직접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항공사와 볼륨 인센티브 같은 뭐 별도 계약을 통해서 정산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여행사들은요, 항공권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명의로 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카드 수수료가 굉장히 여행사한테는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지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명의로 결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명의로 결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항공과 결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컴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으로 지금 TASP라는 것이 있습니다. TASP라는 것은 여행 업무 취급 수수료인데요. 이것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여행 업무 취급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항공권과 관련된 것인데 이거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항공권 금액에 포함해서 뭐 유류 할증료처럼 이렇게 포함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금 받을 때는 아이타 같은 곳을 통해서 정산을 받거나 아니면 카드로 결제를 할 때는 지정 피지사, 지금으로서는 이니시스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정 피지사를 통해서 입금을 받습니다. 물론 이 이니시스의 수수료는 떼고 나머지 부분은 입금 받게 되겠죠. 이러한 타스프는 여행사의 수입이고요. 이것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될 것입니다. 자, 항공권 판매 알선 수수료의 부가세 신고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행 알선 수수료랑 항공권 판매 알선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행 상품이 마이너스 상품이 났다라고 하면은 여행 알선 수수료는 마이너스고 항공권 알선 수수료는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현행 법상에는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가감하면은 부가세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가감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 대행 서비스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부가세를 과세하고 여행 알선 수수료 부분은 0으로 해서 부가세를 제대로 내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 대행의 부가가치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필요하죠. 뭐 여러 여행지가 이제 비자가 필요한데 이럴 때 비자 발급 업무를 해주는 여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당연히 일반 세율인 10%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별개의 내용이지만요. 비자 발급을 하려면은 고객의 여권이 이제 오고 가야 되죠. 이러한 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 이제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비자 발급 대행을 위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항공권 관련된 내용과 그 항공권 판매 수수료의 부가세 신고 기준 그리고 비자 발급 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 세무 5분 특강의 임희수 세무사였습니다.